언뜻 깨끗해 보이지만 색상이 많이 바랬고 변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려고 하고요. 하는 김에 여기 샤시도 색깔을 칠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박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오래된 창틀 페인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창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샤시까지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오래된 알루미늄 샤시와 문틀, 나무 문틀인데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칠하려면 조금 발림성이 좋은 간편하게 칠할 수 있는 페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KCC 홀리데이 수프로 페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페인트는 최근에 출시된 페인트인데요. 가정용으로 페인트할 수 있는 용량 1리터로 나왔습니다. 이걸로 샤시도 칠할 수 있고 나무도 칠할 수 있고 그리고 문틀 그리고 벽지 모든 걸다한 번에 칠할 수 있어서 요거 하나만 가지면 조금 더 손쉽게 재수 없이 칠할 수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준비물 사항은 요것 커버링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이 커버링 테이프는 넓은 부분을 보양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경계면을 닿지 않도록, 페인트가 닿지 않도록 보양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오는 게요 붓이 같이 오고요.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칠하려고 얇은 붓 준비했고,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편하게 스펀지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장갑 손에 묻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요거 물티슈입니다. 이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쉽게 물로 지워지거든요. 물론 오래 두면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덧칠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요걸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에 인덕션 같은 거 깨끗하게 하는 스크래퍼인데요. 혹시나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 갈아줄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커버링 테이프를 먼저 두르고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젯소 바르고 페인트 1회, 페인트 2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커버링 테이프만 두르고 그 다음에 바로 젯소 없이 칠해도 되는 페인트니까 페인트 1회 도장, 2회 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이렇게 저희 집처럼 이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치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치우도록 합니다. 커버링 테이프로 아래쪽을 둘러줄 거예요. 부착한 후에 얘를 살짝 펴주면 이게 센치가 좀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 될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침구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쪽에 침구에다가 저는 살짝 붙여두겠습니다. 식별이 충분히 되라고 색깔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커버링 테이프를 붙였고 저쪽 끝에도 다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면을 할 거라 이렇게 붓을 그냥 너무 많이 묻으면 조금 발림성이 두껍게 칠해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약간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칠해볼 건데요.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칠할 거예요. 이게 약간 베이지색인 줄 알았는데 거의 흰색이네? 그냥 막 이제 마스킹 테이프까지 붙였기 때문에 그냥 칠하면 됩니다. 아, 깜빡. 마스킹 테이프 안쪽에도 해야 되는구나. 창문 틀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해야 됩니다. 여기 닿으면 유리에 묻으면 나중에 지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유리하고 나무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때 중요한 건 어떻게 붙이느냐인데요. 요거를 중요한 건 유리가 보이지 않게 붙이는 게 중요해요. 유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페인트 칠하는 곳에 유리에 페인트가 묻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라. 그리고 이 마지막 끝부분은 조금 오버하게 붙인 다음에
칼로 도려내서 반듯한 직각을 만들어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페인트를 아주 깔끔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셔서 조금 더 오버하게 잘라서, 손으로 자르면 잘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붙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 끝을 칼로 도려내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끝에,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칼로 잘라서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살짝 뜯어내면 됩니다. 이쪽은 아직 안 뜯어졌구나. 여기를 칼로. 오마이갓, 완전하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유리가 보여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끝을 똑같이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유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깔끔하게 붙이면 페인팅도 쉽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창문 페인트 할 때는 창문을 절대 꽉 닫으면 안 됩니다. 꽉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페인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 항상 살짝 열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어느 정도 열어놔야지, 열고 닫기가 편해야지 좋습니다. 와, 한 번 칠했는데 벌써 색깔이 다릅니다. 자, 오른쪽이 안 한 곳이고 왼쪽이 한 곳인데요. 확실하게 왼쪽은 뽀얗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어릿하면서 지저분하죠. 오! 칠해진다. 그냥 막 칠할게요. 이렇게. 이게 알루미늄 샤시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었는데, 와, 접착제도 발라 있었는데 잘 칠해지네요. 이게 따뜻한 타월로 짱! 이렇게 하는 김에 커튼박스도 전부 다 칠해주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페인트를 전문가처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완성도인데요.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끝에 이 모서리와 경계면을 얼마나 잘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가장자리 부분, 모서리 부분을 한 번 더 칠하는 편인데요. 보통 메인면은 두 번 칠한다고 하면 경계면은 세 번 정도 칠해서 깔끔함을 더해주면 아주 예쁜 페인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요런 부분을 칠해주면 경계면이 반짝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지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여기를 당겨서 여기를 모서리 부분을 한 번 더 칠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면도 당연히 칠해줘야 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칠해줘야 될 부분은 모서리를 한 번 더 깔끔하게 칠해주면 초보자도 완성도 높은 페인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 칠을 마쳤습니다. 1차 도장하고 한 40분, 50분 정도 마른 후에 2차 도장까지 마쳤는데요. 지금 나무 페인팅은 그대로 두 번 하면 완벽한 것 같고, 그 샤시 정도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한다면 세 번 정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화이트색이라서 조금 더 쨍한 느낌을 하려면 조금 더
더 많이 페인팅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마친 후에는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를 제거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즐거울 때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한 후에, 그리고 여기 살짝 남아있는 페인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물티슈로 닦아내줍니다. 요런데 수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우면 바로 지워집니다. 좀 여기도 살짝.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전에 누리끼리에서 변색된 문틀이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샤시도 깔끔하게 화이트색으로 칠해서 화이트 샤시로 바꿨나? 라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 손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지만 저희 집 창틀은 굉장히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 집 바꾸고 싶은데 큰 면적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렇게 창틀, 문틀 이런 것만 깔끔하게 바꾸셔도 굉장히 집안 분위기를 깔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